전문가의 시선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시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.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네이버와 카카오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네이버, 카카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많이 갖고 계시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이 인터넷 플랫폼 그 섹터라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성장주의 대표적인 그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,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전에 그 멀티플을 받은 그런 주가적인 측면이 항상 차익시장에 나오는 게 역사적 대풀이 됐었는데요. 뭐 이런 최근에 그런 시기에서 이 네이버, 뭐 카카오,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의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어떤 급격하게 어떤 실적이 변화한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우려감이 너무 좀 그 주가에 과도하게 좀 반영된 감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부,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이 플랫폼 관련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기술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저가 매수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지금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이런 모멘텀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, 그 수급적인 측면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매수 관점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인터넷 플랫폼주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좀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.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코로나 시기 때 대표적인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인터넷 플랫폼이 어떤 일반적인 뭐 인터넷 검색, 뭐 광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무궁무진한 어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.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이 아프리카 TV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2분기도 그렇고 이 하반기 때도 실적 꽤 나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. 뭐 지금은 현재 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전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국내 경기가 둔화에 위한 어떤 광고 수익에 대한 부진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. 또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이런 하향 안정화, 하향세가 있지만 결국 이제 안정화 추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우선은 아프리카 TV 자체적으로도 콘텐츠에 대한 이 강화를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떤 트래픽과 또 이제 뭐 결제 유지 개선을 위해서 하반기부터 이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뭐 e스포츠나 여러 가지 뭐 BJ 그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협업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아프리카 TV의 어떤 그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광고 매출 여전히 뭐 번호가 크긴 하지만 실적보다도 성장주에 대한 매력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가격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95,000원, 손절가는 80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